다음. 첫 번째, 여기까지만 읽어볼게요. 같은 부서에 시작. 네, 부서 부장님이. 부장님이 부장의 역할을 하지 않고 부서 일을 부서일을 부원인 부원인 저에게 저한테 허가 맡기는 많이 났습니다. 사람 책임을 주지 신 않을 거면 부장님. 부장의 역할을 만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게 지금 우리나라 그 웃기는 건데 뭐냐면 그 부장 직무명세표를 학교의 그 직무명세표를 보면 아직도 부장의 직무명세가 딱한 줄인 사람들이 있어요. 업무 총괄 이렇게. 그럼 업무 총괄이라고 해놓으면 모든 일을 다 책임질 수도 있고 아무 일도 안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부장을 로또로 하러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렇게 써 있는 경우 이건 삼류행정입니다. 여기 지금 제 요거 2012년도 제가 생활지도부장 할때 생활지도 부장의 그 직무명세표를 이렇게 했어요. 운영계획 수립 추진 당연히 해야 되죠. 그다음에 아버지 교실 위기 학생 학부모 연수 교직원 연수 생활지도부 재반 규정 관리 당연히 해야죠. 부장이 학교폭력 예방제도 계획 수립 추진 특별교육 뭐 이게 지금 몇 개야 도대체. 예. 요거 이럴 때 이제 좋은 방법은 학년 말에 그걸 좀 이따가 다시 설명 드릴게요. 요거는 부장님들한테 좀 보내주시면 여기 인터넷 주소 16766요 주소를 보내주시면 갈등 해결에 관한 연수를 들었는데 이런 그 요즘 질문 요즘 선생님들의 갈등은 이런 문제랍니다 하고 런지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수생 자퇴생 추수지도 이런 거를 그냥 업무 총괄이라고 한 문장으로 때려 넣으면 안 된다. 그렇죠? 자 다음.